베이비 보소 잉글리시의 제니예요. 오늘은 이중 모음을 살펴보기 전에 모음의 단모음, 장모음 소리부터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모음은 몇 개가 있었나요? 맞아요. 다섯 개가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해요. A, E, I, O, U. 다 맞았을 거라 믿어요. 이번에는 단모음의 소리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A는 에 소리가 나고, E는 에, I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맞아요. E 소리가 나고, 오는 아, 유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어 소리가 나요. 이어서 장모음 소리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장모음 소리는 알파벳 읽는 소리와 똑같다고 했어요. A는 A 소리가 나고, E는 E, I는 I 소리가 나고, O는 O, U는 U 소리가 나요. 장모음 소리는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오늘도 이중모음에 대해 자세히 배워볼게요. 두 개의 모음이 붙어 있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이중이란 뜻은 두 개라는 뜻이에요. 모음 OA가 붙어 있어요. 이중 모음이네요. 이중 모음은 뒤에 오는 모음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앞에 오는 모음만 소리가 나게 되는데 장모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장모음 O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맞아요. 오우 소리가 나요. 따라서 OA가 붙어 있는 이중 모음은 앞에 있는 O의 장모음 소리인 오우 소리가 난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G는 그 소리가 나고 O와 A는 붙어 있어서 이중 모음으로 뒤에 오는 A는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오는 오만 장모음 소리가 나요. 그러면 OA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맞아요. 오우 소리가 나고 T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렇죠. T 소리가 나요. 오는 그와 붙어서 고,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트도 혼자 소리 나서 트, 고, 우, 트. 한 번에 읽으면 고트, 고트, 고트. 뜻은 염소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O와 W가 붙어 있네요. W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으로 배웠어요. W는 반모음이라고 해요. 반쪽짜리 모음이에요. 그런데 W는 O처럼 모음을 만나면 모음처럼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OW는 이중모음으로 뒤에 오는 W는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우는 오만 장모음 소리가 나서 오우 소리가 나요. 따라서 OW는 오우 소리가 나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B는 브 소리가 나고 OW는
이중 모음으로 W는 소리가 나지 않고 O의 장모음 소리가 나서 오우 소리가 나요. 르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맞아요. 르 소리가 나요. 모음 오는 자음 브와 합쳐져서 보. 르 소리는 우와 합쳐져서 울. 보울. 한 번에 읽으면 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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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모음 OA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중 모음 OA는 뒤에 오는 A는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오는 O만 장모음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우 소리가 나요. 첫 번째 단어 자세히 살펴볼게요. 비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맞아요. 브 소리가 나고 O와 A는 이중 모음으로 A는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오는 O만 장모음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우 소리가 나요. T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맞아요. T 소리가 나요. O는 앞에 오는 자음 V와 합쳐져서 보. U는 혼자 소리 나서 우. T도 혼자 소리 나서 T. 보우트. 한 번에 읽으면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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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작은 배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C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크 소리가 나고 O와 A는 이중 모음으로 A는 소리가 나지 않고 O만 장모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장모음 O의 소리인 O 소리가 나고 T는 T 소리가 나요. O는 앞에 오는 자음 크와 합쳐져서 코. U는 혼자 소리 나서 우. T도 혼자 소리 나서 트. 코, 우, 트. 한 번에 읽으면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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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외투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도 살펴볼게요. G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맞아요. 그 소리가 나고 O와 A는 이중 모음으로 A는 소리가 나지 않고 장모음 O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따라서 오우 소리가 나고 L은 어떤 소리가 나나요? 그렇죠. 르 소리가 나요. O는 앞에 있는 자음 그와 합쳐져서 고. 르 소리는 앞에 있는 모음 우와 합쳐져서 울. 고, 울. 한 번에 읽으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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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목표라는 뜻이네요. 이번에는 설명 없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맞아요. boat, boat, boat. 다음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맞아요. coat, coat, coat.
다음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잘했어요. Go, go, go. 계속해서 OA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중 모음 OA는 뒤에 오는 A는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오는 O만 소리가 나는데 장모음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OU라는 소리가 나요. 첫 번째 단어 R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맞아요. 르 소리가 나고 O와 A는 이중 모음으로 뒤에 오는 A는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오는 O만 장모음 소리가 나서 오우 소리가 나요. D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드 소리가 나요. 모음 O는 자음 르와 합쳐져서 로.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자음 드 소리도 혼자 소리 나서 드. 로우드. 한 번에 읽으면 road, road, road. 뜻은 도로 또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도 살펴볼게요. S는 S 소리가 나고 O와 A는 이중 모음으로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맞아요. A는 소리가 나지 않고 장모음 오 소리만 나서 오우 소리가 나고 P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그렇죠. P 소리가 나요. 모음 O는 자음 S와 합쳐져서 쏘.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푸도 혼자 소리 나서 푸. 소, 우, 푸. 한 번에 읽으면 soap, soap, soap. 뜻은 비누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T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그렇죠. T 소리가 나고 OA가 붙어 있네요. 이중 모음으로 뒤에 오는 모음은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오는 모음만 장모음 소리가 나요. 그래서 OU 소리가 나고 S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맞아요. S 소리가 나고 T는 T 소리가 나요. 모음 O는 자음 트와 합쳐져서 토.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자음 스도 혼자 소리 나서 스. 자음 트도 혼자 소리가 나네요. 트. 토스트. 한 번에 읽으면 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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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맛있는 토스트라는 뜻이네요. 이번에도 설명 없이 읽어보세요.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Road, road, road. 다음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맞아요. soap, soap, soap. 다음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toast, toast, toast. 잘했어요. 이번에는
OW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OW가 붙어 있어요. 이중 모음이에요. W는 원래 자음이지만 앞에서 배웠듯이 반모음이기도 해요. 반모음은 반쪽짜리 모음이라고 했어요. W는 모음 O를 만나서 이중 모음이 돼요. 그래서 이중 모음의 규칙인 뒤에 오는 모음은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오는 모음에 장모음 소리가 나서 오우 소리가 나게 돼요. 첫 번째 단어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A는 단모음 소리로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맞아요. 에 소리가 나고 R 두 개는 같이 소리 나서 르 소리가 나요. OW가 붙어 있네요. 이중 모음이에요. W는 소리가 나지 않고 O의 장모음 소리만 나서 오우 소리가 나요. N은 혼자 소리 나서 에, 오는 앞에 있는 자음 르 소리와 같이 소리 나서 로, 우도 혼자 소리 나서 우, 에, 로, 우. 한 번에 읽으면 arrow, arrow, arrow. 뜻은 화살 또는 화살표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BL은 연속자음이에요. 연속자음은 각각의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B는 B 소리가 나고 L은 앞, 뒤에 붙어서 두 번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르 소리가 나고 OW는 이중 모음으로 W는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오는 O의 장모음 소리가 나서 오우 소리가 나요. 앞에 오는 르는 V와 붙어서 불, 뒤에 오는 르 소리는 모음 오와 붙어서 로,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불, 로, 우. 한 번에 읽으면 blow, blow, blow. 뜻은 바람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도 살펴볼게요. G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맞아요. 그 소리가 나고 R은 R 소리가 나요. OW가 붙어 있네요. 이중 모음이에요. 뒤에 오는 W는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오는 O의 장모음 소리가 나서 오우 소리가 나요. 그는 혼자 소리 나서 그, 오는 르와 같이 소리 나서 로, 우도 혼자 소리 나서 우, 그로우. 한 번에 읽으면 grow, grow, grow. 뜻은 자라다 라는 뜻이네요. 설명 없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arrow, arrow, arrow. 다음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잘했어요. blow, blow, blow.
이 단어도 읽어보세요. 맞아요. grow, grow, grow. OW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OW는 이중모음이에요. 여기서 W는 자음이 아니라 반모음으로 O를 만나서 모음처럼 돼요. 이중모음의 규칙을 따라서 뒤에 오는 W는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오는 O의 장모음 소리만 나서 오우 소리가 나요. 첫 번째 단어 P는 P 소리가 나고 I는 단모음 I로 E 소리가 나요. L은 R 소리가 나고 뒤에 L도 R 소리가 나요. OW가 붙어있네요. 이중모음이에요. 뒤에 오는 W는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오는 O의 장모음 소리가 나서 오우 소리가 나요. E는 P와 합쳐져서 P, R 소리는 받침으로 들어가요. 필, O는 앞에 르 소리와 합쳐져서 로,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필로우. 한 번에 읽으면 pillow, pillow, pillow. 뜻은 베개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도 살펴볼게요. 여기서 SL은 연속 자음이에요. 연속 자음은 각각의 소리가 나고 L은 두 번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S는 S 소리가 나고 L은 두 번 소리 나서 R. OW는 이중 모음이에요. 뒤에 오는 W는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오는 O는 장모음 소리가 나서 오우 소리가 나요. 앞에 오는 르 소리는 스와 합쳐져서 스, 오 소리는 르 소리와 같이 소리 나서 로,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슬로우. 한 번에 읽으면 slow, slow, slow. 뜻은 달팽이처럼 느린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단어 W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맞아요. 우 소리가 나고 I는 단모음으로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렇죠. E 소리가 나고 N은 어떤 소리가 나나요? 맞아요. N 소리가 나요. D는 그렇죠. D 소리가 나요. OW가 붙어 있네요. 이중 모음으로 W는 소리가 나지 않고 O의 장모음 소리만 나서 오우 소리가 나요. E는 우와 같이 소리 나서 위. N 소리는 받침으로 들어가서 win. O는 D 소리와 같이 나서 도.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window. 한 번에 읽으면 window, window.
window 뜻은 창문이라는 뜻이네요. 마지막으로 설명 없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잘했어요. pillow, pillow, pillow. 다음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slow, slow, slow. 마지막 단어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맞아요. window, window, window. 잘했어요. 오늘 배운 단어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맞아요. blow, blow. 다음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soap, soap. 다음 단어도 읽어보세요. 맞아요. pillow, pillow.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잘했어요. goal, goal. 다음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boat, boat.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맞아요. arrow, arrow. 이어서 단어를 복습해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grow, grow. 다음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맞아요. toast, toast. 이 단어도 읽어보세요. 잘했어요. slow, slow.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window, window. 이 단어도 읽어보세요. 그렇죠. road, road. 마지막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잘하셨어요. coat, coat. 오늘은 이중 모음 OA, OW에 대해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와 함께 이중 모음에 대해 배워봐요.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요.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Bye!